정수는 배낭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대륙별로 저렇다. 그 다음에 두 대륙을 여행하는데 먼저 방문한 대륙은 3개국을 여행하고 두 번째는 두 개를 여행합니다. 방문국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. 아시아에서 세 개를 고른다면 그 일본, 중국, 인도 이런 순서는 안 보겠다. 그냥 조합 개념이겠죠. 그러면 첫 번째 선택하는 대륙과 두 번째 선택하는 대륙에서 여행 개수가 다르잖아.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가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될것 같은데, 첫 번째가 사국이 있는 대륙이랑 두 번째도 사국이 있는 대륙으로 국이 아니라 대륙인데.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테고. 그 다음에 사국부터 해볼까? 네개 있는 나라는 여기가 네개 있고, 여기가 네개 있고, 세 개 이렇게 있죠. 그럼 아시아 유럽 가든지 유럽 아시아 가든지 그럴 거 아니야. 대륙에 대한 순서 2가 되고, 그 다음에 각 대륙별로 이제 나라 결정하는 게 사실 처음에가 3? 두 번째도 나라 결정이 4C에 2가 되겠다. 그럼 두 번째로 4국에서 3국이 있는 대륙으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죠. 얘는 순서가 어떨까? 4국 고르는 게두 가지고 3국도 두 가지일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나라 결정은 4C 3이 되고 3C 2가 될 테고. 그 다음에 3국 대륙 갔다가 4국 대륙을 간다 그러면 얘도 2 곱하기죠. 얘는 3C 3이 되고 4C 2가 되고. 그 다음에 3국 2? 3C 3? 3C 2. 계산해보면 48, 43, 48, 24, 236, 더하면 126.